자, 안녕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타로드. 중국의 지금 해능스림 유적지, 어떻게 보면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한 조계산 그 자체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네가 원래 조씨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조계, 조씨 개울이 흐르고, 그래서 개울이 이름이 뭐냐? 조씨 개울. 그러면 그 산 이름은 뭐냐? 조계산. 뭐 이렇게 해서 조계산이 되는 거고, 이 남아선사, 예전에는 보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 보림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선종문헌 중에서. 그런데 지금은 사찰 이름을 바꿔서, 나중에 바꿔서 지금은 남아선사 이렇게, 그러니까 보림사 겸 남아선사 이렇게, 예, 전리름이 뭐 바뀌는 경우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해능스님께서 가장 오래 주석하시면서 가르침을 설한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해능스님의 진신 안 썩은 몸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영조탑에 모셔지게 되고, 거기에도 또 아주 재밌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연들이 있어. 해능스님의 입적처는 구군사입니다. 거기가 해능스님 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묘소도 그쪽에 있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재밌는 문화입니다. 뭐냐면 수구초심.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편찮으셔도 집으로 병원으로 모셨다가도 다시 집으로, 지금은 오히려 집에 계시다가도 병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객사는 시신을 안 드린다, 집안에 안 드린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해능스님 같은 경우는 600년대 뿐이니까 1400년 전 어른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예전 문화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향 집에서 돌아가셨던 거고, 그 돌아가실 때 어디로 이 썩지 않는 육신을 모실 건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능스님 돌아가시고 두 가지 재밌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입적하고 나면 누군가 내 머리를 이렇게 가지러 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다가 철을 둘렀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신라 스님이라고 하는 설들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경덕 견등록이라든지 이런데, 송고승전이라든지 이런데도 신라 스님도 두 분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하동 쌍계사 같은 경우는 거기 육조 정상탑에 이런 해능스님 두상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쌍계사 같은 데서는 실제로 두상을 모셔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쪽 중국 기록에는 시도했으나 해능스님이 미리 예언해 놓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도들만 있었다. 그러니까 두상 절취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선불교가 새롭게 대두하면서 기존의 불교랑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계승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색깔이 강하면 그 집단 안에서는 그것을 계승하려는 강한 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집단에서는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승이 있거든요. 해능스님을 잘 모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쪽 기록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적 스님, 그러니까는 북방 신수 계열, 북방선에 신수 스님 제자인 보적 스님 계통에서 그런 절취가 있었다. 그건 이제 훼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훼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승들이 있는데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는 없어. 그리고 생각과 달리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구군사, 내일 모레 우리가 가게 될 구군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해능스님 몸이 안 썩게 되니까, 안 썩고 그걸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등신불은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쓸데없이 그걸 등신불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 계속 몸이 안 썩으면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등신불은 그게 아니고요. 불상을 조성하거나 할 때 내 얼굴 모습하고 생김새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그런 대표적인 게 낙양 용문석굴의 봉선사 노산화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천무가 황제가 되기를 발언하고 그 봉선사 노산화불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 남편이 황제일 때, 당고종 이씨가 황제일 때, 그래서 실제로 황제가 됐고, 중국 500명이 넘는 중국의 황제가 있는데 유일한 여성 황제입니다. 그래서 690년부터 705년까지. 그리고 칙천무는 진짜 정치도 잘했어요. 그때가 당나라 떡상기입니다. 당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으로, 완전한 자리구침을 하던, 그런 시기의 황제예요. 그래서, 그 자기 얼굴을 그대로 모사해서 만든 게 봉선사 노산화동의 노산화 부처님. 그때는 60권 화원경이기 때문에 말은 노산화 부처님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내 얼굴과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마일리지가 좀 적립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천무 같이 하면. 왜? 상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직천무는 진짜 인물이 좋아요. 네가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당 현종에 어떻게 보면 첩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이 당 현종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첩이었다니까. 첩은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이 첩들이 아들이 없으면 어디로 나가냐면 나중에 황제는 첩이 워낙 많으니까 후궁이 워낙 많으니까 묻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그 사람들을 일반 민가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업사라고 하는 철 안에 그 옛날에는 다 같이 묻었다. 다 묻었다. 패키지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그렇게 묻지는 않지만 묻지는 않지만 정업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이렇게 평생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의 명복을 비는 이렇게 민가로 풀어줄 수가 없잖아. 그거는 왕실의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 고종 이치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 추모제나 이런 걸 가다가 또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미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대단하면 밀어도 가릴 수가 없다. 보통은 밀면 확 떨어집니다. 이게 확 떨어집니다. 밀어서 잘 나오는 사람이 접니다. 이게 진정한 강자야. 밀면 진짜 확 떨어져.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도 올라왔으니까 칙천무 불상은 제가 꼽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하면 그 칙천무 불상을 꼽아요. 봉선사 노산화동의 그 칙천무 불상. 그래서 이 칙천무라고 하는 분은 워낙 인물이 좋으니까 얼굴을 넣는데 얼굴 잘 안 넣습니다. 얼굴 잘 안 넣고 어떤 몸의 신체의 길이랑 똑같은 불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 손가락 길이가 같아요. 어디가 닮으면 그걸 등신불이라 그래요. 등신 몸하고 같은 모양. 그래서 내 에너지가 그 불상에 주입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만든 조성자에게 전달된다. 향 같은 거 올릴 때 그 뒤에다가 당신 이름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놓고 가면 사람들이 피워줘도 일부가 그쪽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등신불. 그래서 몸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안 썩는 거나 김동리 등신불 같이 뭐 몸이 뭐 불타서 등신불 그런 거는 사실은 원래는 그 용도하고 좀 달라요. 그 이야기하고 달라.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몸 안에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몸이 안 썩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티벳이나 중앙아시아 아니면 서역 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티벳에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티벳 같은 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수행 열심히 안 해도 미생물 번식이 증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서역이라든지 약간 사막 쪽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옆에 파다 보면 실제로 그냥 안 썩는 그런 시신들도 많이 나옵니다. 건조가 빨리 돼서 피부가 미생물이 속 안에서 번식하기 전에 피부가 확 건조가 돼서 말라버리면 미생물이 산소가 차단되면서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썩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일본 불교에서도 등심불들이 있는데 거기는 연세가 많이 되시면 음식을 최대한 조절하고 소금물 같은 걸 계속 드세요. 그래서 몸 안에를 썩을 수 있는 조건들을 최소화시켜 버리지.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등심불이 많이 있어요. 등심불이 많이 있어. 그래서 조건적으로 자기가 만들거나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 방구 처리합니다. 사실은 방구 처리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등심불이 많은 이유가 방구 처리를 해서 그래요. 소개를 긁어내고 방구 처리하고 그 이제 지공스님 때나 이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렇게 모셔놓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조건이 좋은 지역, 티벳이라든지 저 서역이라든지 건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심불이 되는 거를 저는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수행을 많이 하신 건데 그건 조금 유리한 게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조계산을 보면 여기가 덥고 고온 다습한 조건 기구이거든요. 이런 데서 안 썩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냥 냅둬도 상해.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의 그런 수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 해능 스님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산 덕천 스님, 그 다음에 단전 스님, 단전 가진 스님까지 그렇게 세 분이나 등신불이 모셔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해능 스님이 몸이 안 썩게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능 스님의 진신을 어디에 모실 거냐, 이 육신을 어디에 모실 거냐의 논점이 벌어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구군사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구군사로 갔겠지. 그런데 이 남아선사가 올해 주석하셨던 그런 데인데 여기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립됐더니 그때 그러면 우리가 해능 스님의 뜻을 받아보자. 돌아가셨는데 뭘 받아. 그래서 향연기를 올렸대. 향연기를 올렸대. 그랬더니 향연기 방향이 이 남아선사 쪽으로 왔대. 그래서 이쪽에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부군사에 모시려고 탑까지 건설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 그 해능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탑까지 벌써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 모시는, 해능 스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옮겨 모시고, 그게 지금 조사전 앞에 있는 영조탑에 모셨어요. 영조탑, 그 탑이 원래 모셔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여기를 다 와서 해능 스님 진신을 보려고 선종의 큰 스님들 다 왔습니다. 조계종의 지금 현 공식적 시조 도의국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오셨더니 뭐라고 도의국사전 저 조당집 도의국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딱 오시니까 해능 스님의 그 조사당은 탑은 탑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조사당 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렸다. 저절로. 그래서 참배를 하고 딱 나오니까 문이 저절로 닫혔대. 자동문의 시조. 자동문이 원래는 불교 문화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해능 스님의 뜻이 우리 도의국사에게 전해져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이렇게 한번 친견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그리고 우리도 문이 다 열려 있었잖아. 이렇게 우리는 원래는 거의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공문으로 열었어. 조계종단에서 우리 일행들을 아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조계종단에서
이렇게 한국 중국 불교협회에 공문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계종에 또 한 분의 시조가 있습니다. 저는 조계종의 시조를 범일국사라고 보거든요. 범일국사라고. 그러니까 범일국사는 사골산문이고 구산선문 중에서 도의국사는 가지산문이에요. 도의국사 맥은 어떻게 내려가는 거냐면 해능스님 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학해양스님, 그 다음에 마조도일스님, 그리고 거기에 서당지장스님. 서당지장스님에게 법을 받아오시는 게 도의국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도의국사가 가장 먼저 받아오기는 했는데 그 맥이 나중에 끊어져요. 끊어져. 끊어지고 남는 맥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은 단일 맥입니다. 다 구산선문이 구산선문 아니에요. 십산산선문 뭐 이래가지고 더 많아. 근데 그게 다 끊어지고 끝까지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지산문하고 이 사골산문이 제일 큰데 사골산문 쪽에 송광사 주지를 했었던 송광사 주지를 했다는 건 뭐냐면 사골산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종파가 아니면 못합니다. 거기는 진울스님 그 이하의 16국사 다 사골산문이에요. 그리고 나홍스님도 거기를 주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무학스님도 주지를 하셨고 혼수스님이 거기 주지를 하시는데 지금 혼수스님 맥만 지금 남아있어요. 법맥만. 그 후손들만 남았다고 다 끊어졌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골산문 조계종을 저 같은 경우는 사골산문으로 보는 거예요. 사골산문 맥으로 누가 먼저 받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맥은 끊어졌고 지금 남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불교의 시조는 누구냐 조계종의 시조는 도의국사인지 몰라도 한국불교의 시조는 누구냐 그럼 아도화상 순도 마라난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야. 도의국사일 수가 없어. 왜냐면 불교 시조 한국의 불교를 제일 먼저 전한 분 이렇게 되면 묵호자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의국사라고 하느냐 선맥이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전제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끊어진 맥이고 끊어진 맥이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사골산문 맥이기 때문에 가지산문 맥이 아니고 그래서 종조를 끝까지 위로 올리면 범일국사가 된다. 그 범일국사도 여기에 오십니다. 오셨는데 되게 재밌는 게 도의국사가 설악산 쪽에 계셨어요. 범일국사는 강릉에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서로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었어. 그래서 범일국사 조당집의 범일국사 이야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의국사는 한 가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문이 열렸다 닫히는 자동문 사건. 자동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내 뜻이 너에게 맞다 라는 이야기거든. 서당 스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서당 지장 스님이 도의국사를 극찬해서 이 선의 정수가 다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도의국사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 그런데 범일국사가 오셨을 때는 향을 딱 이렇게 조당에 가서 향을 피우니까 향 연기가 이렇게 서리더래. 우리 향 안 피워서 그래. 지금 이런 약간 저기압 상황에서 향을 피우면 향이 서릴 확률이 굉장히 내가 그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 너무 향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못했는데 우리 기도할 때 만약에 다 했으면 이게 그걸 반선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향연기가 이렇게 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뜻을 이렇게 우리가 예불할 때 광명운대 주변법계도 그게 광명의 이 향연기들이 이렇게 싹 서린다는 뜻이에요. 서린다는 뜻. 그래서 그런 이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학이 날라왔대. 학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울부짖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왔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했더니 그게 범일국사였었대. 우리는 아침에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고 독경을 하고 그래서 좀 시원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훨씬 더 더웠을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할 때 되니까 또 비가 오네. 자, 여기 조계상과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큰 스님들 예전에 그렇게 대단한 스님들도 다 와서 참배하고 싶었던 조계종의 최고 성지
거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남아선사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선사 큰 스님 앞에서 해능 스님 진신 앞에서 저도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뛰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해능 스님과 관련된 철학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해능 스님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심주의입니다. 유심주의. 그러니까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식업을 한 사람이 소뚜껑 유사한 것들을 보고 놀랄 수 있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지.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소뚜껑을 자라로 보고 놀랐어. 하지만 다시 재확인하니까 그건 소뚜껑이야 라고 했을 때 공포심은 없어져. 그런데 소뚜껑만 보고 놀라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소뚜껑이냐 자라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비유로 유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흑장미에 대한 비유입니다. 흑장미에 대한 비유. 빨간 장미인데 해가 져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미 형태는 보이는데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까만 장미냐 빨간 장미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흑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것은 빨간 장미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인식하고 다시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흑장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냐, 실제가 의미가 있는 거냐, 내가 인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그걸 이제 인식론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조금만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을 좀씩만 바꿀 수만 있으면 거기서 생각의 가치가 변화한다,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께서 주장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약간씩 바꿔가고 그걸 유심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불성 본마음 본성을 완전한 본성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 가르침의 종지예요. 그리고 거기 그러한 식의 이러한 식의 흐름들, 이건 화엄에서도 나타나는 얘기인데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끊임없이 동아시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 네가 다 진운의 안경인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라. 굳이 이건 진짜 재밌는 건데 삼각김밥 세 개를 먹더라도 3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 해능 스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것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절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귀한 거지. 그러니까는 라면밖에 나는 못 먹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고 힘든 거야. 하지만 그것을 35만 원짜리 오마카세처럼 생각을 해봐. 그럼 훨씬 더 괜찮잖아. 네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것은 1500원짜리 라면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도 있어.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고풍인 겁니다. 그러면 저 당나라식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거꾸로도 가능한 거야. 내가 오마카세를 먹어. 나는 좋은 거를 다 해. 하지만 그 정신을 나는 라면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 나는 집착 없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진정 최강자입니다. 그게 진정. 왜? 라면만 먹고 그렇게 하면 지질이 궁상으로 갑니다. 이게 지질이 궁상으로 가면서 더 이상 변화 발전하지 못하고 떨어져 가요. 그런데 불교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취하고
수분을 해서 그 꽃에게 유리함을 주듯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된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생각을 바꿔서 나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 절들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범한 오류 중에서 제일 큰 오류야. 근데 그거는 화엄종이나 해능 스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단계에서 그걸 제시해야 됐고, 이거를 물질과 결합시켜서 나갈 수 있었으면 동아시아가 계속 발전했어요. 그런데 물질을 유리시키고,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의 보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다 완전한 부다가 됐습니다. 이게 인식론이야. 이게 인식론. 내가 보지 않은 꽃은 의미가 없어. 내가 보는 순간 그 의미점이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역도 가능하다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가능하면 왜 우리는 낮은 가치로만 맞춰야 되느냐. 높은 가치로 맞춰. 그래서 나는 높은 것들을 다 향유하면서도 거기에 집착이 없어. 사실은 불교는 최소주의가 아니에요. 최소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불교가 마치 지지리 궁상이고 최소주의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숭유억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찰보다 큰 양반집 없었습니다. 사찰보다 화려한 단청을 한 양반집 없었습니다. 왕궁 다음이 사찰입니다. 왕궁 다음이 사찰이야.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들 전부 다 사찰이었습니다. 그게 숭유 억불 상황에서도 그랬고, 고려나 통일신라 시대 불교가 주도하던 시절이었으면 난리 났었어.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것과 가장 검소함이 동시에 가는 게 불교야.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물이라고 치면 베르사유 궁전. 그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궁전 건축의 정형을 이루었고 그거를 다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이 따라 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것과 필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건축,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그들이 검소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막 그 프란치스코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콩을 먹고 있어요. 콩죽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재를 뿌렸다. 그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질 공상으로 가면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니까. 좋은 걸 먹으면서도 집착 없고, 그러면서 더 발전시키고, 집착이 없고 더 발전시키고, 이게 사회적 가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만 종교가 효용성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 갈 수 있어. 세상을 계몽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좀 더 쉬운 쪽으로 달팽이 같이 집 속으로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해가지고는 사실 불교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노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 게 아니고, 단번에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을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곧 우리 삶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과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현상과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가치 모두는 긍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안 좋고 뭐 저런 거는 좀 천하고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모두는 그 나름의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불교뿐만이 아니고 성리학적 가치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도 해요. 스님들도 굉장히 그런 분들 많아.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 물질적인 걸 얘기하면 약간 천해 보여. 하지만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야, 그거 참 놀랍지. 그런데 왜 그게 천한 가치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왜 그게 천한 가치야? 정신이 더 고등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질이 완전히 결핍된 상황에서는, 결핍돼 버리면 정신은 고등한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잖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장발장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빵을 훔쳤냐? 아니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 얘기를 끝까지 보면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희소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장발장이 용서받는다라고 끝났잖아. 말 같지도 않은 스토리 전개예요. 훔친 건 훔친 거고 탈옥은 탈옥이야. 뭔 소리야. 그 사람이 윤리적이라 그래서 그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범죄는 범죄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는 작가가 좀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건 물질이 너무 결핍돼서.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가난하면 예의 염치를 잃어버린대. 궁핍 상태가 되면 창피한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했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꽃제비 출신 아니에요. 창피하지 않았어. 왜? 모두가 주워 먹었고 그것은 정당화됐어. 먹을 게 없었어. 지금은 그렇게 먹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전통을 존중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떨어져도 안 주워 먹는 분이 있고 똑같이 한갑인데 떨어져도 안 주워 먹는 퍼뜩 주워 먹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떨어뜨린 것까지 그 사람이 안 먹으면 내가라도 먹을 게도 있어. 거의 원효의 무예가급도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라도 음식을 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선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위생 가치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핍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질이 궁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든지 유심주의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과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물질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야. 이게 지금 굉장한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면서 정신이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맨 가난한 사람부터 제일 부자까지 이렇게 위아래를 다 만나는 사람이 스님이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위아래를 다 만날 수 있는데 만나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갑질을 많이 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궁핍했다가 약간 핀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많이 무시해. 제가 접해보는 바로는. 그리고 계속해서 집안이 괜찮았던 사람들은 양보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아. 단 마음에 안 들으면 손절합니다. 손절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베테랑 영화에 나오는 유아인 같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더 도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굳이 안 살 필요가 없어. 내가 찬 거 먹을 필요가 없어. 물론 사람마다 달라. 그 편차는 다 달라.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니까 양보할 거야가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더 뺏을 거야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나 가난하면서 양보하는 사람이나 부자가 양보하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아.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는. 그래서 부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윤리적이냐로 판단 기준을 삼아야지 굳이 부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배관시하는 문화는 사실은 좀 지양돼야 돼. 그리고 불교가 그러면 그렇게 해왔습니까? 불교가 번성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찰 건축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그런 거였었어요. 가장 화려한 문화, 불교 문화 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불화, 나전칠기도 대부분 불교 경전을 수납하는 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최고급들은. 그 다음에 고려 사경들 굉장히 화려해요. 하지만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꼭 거기에 물질적으로만 결부됐느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집착을 털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여러분들이 논점이에요. 그리고 한국 불교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놓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동아시아 선불교가 미학적이거든요. 굉장히 미학적이고 그 다음에 애드립에 강하고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윤리가 가설될 공간이 없어. 그래서 어떤 규칙이 파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파격성이 강해지면 그런 분들이 있어. 역대로 보면 뭐 원효스님이라든지 원효는 뭐 선불교는 아닌데 그게 동아시아 일원론 사고에서 빠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경허스님 같은 분도 계셨었고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아무리 재주가 있는 분이라도 윤리가 바탕이 안 되면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개발 시대만 하더라도 윤리가 조금 떨어져도 저분이 뭐 사생아가 있대 뭐다 용서가 됐었어. 뭐 재벌집 저런 능력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 지금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게 가치관이 좋아지고 경제가 풀리고 문화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도덕성을 더 많이 요구해. 그리고 자본은 불교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화될 수 있고 저는 그게 부처님의 올바른 생각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하가섬이나 제바달타가 얘기하는 두타 쪽이 비중이 더 커졌을 거야. 근데 불교는 그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정당한 소유, 정당한 자본에 대해서는 긍정해.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 당대부터 장자라고 하는 재벌들이 부처님 주변에 있었고 그게 불교가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이고 당나라나 이런 때도 불교가 잘될 때도 저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본만 갖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식론을 얘기해서 자본이 결핍된 사람에게 또 하나의 위로와 그다음에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류가 되면서 불교가 약간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자본의 문제, 그다음에 인식론의 맹점, 지금도 마음만 편하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질이 기반하고 마음이 편하면 더 좋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걸 보고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를 물질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거는 진짜 하수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에서 치밀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마음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 그냥 내 안에서 생각만 좀 바꾸는 것뿐이지 실제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바뀌는 거 없어. 라면을 먹으면서 오마카세를 먹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추접스러운 거야. 선으로 얘기하면 라면 먹을 때는 라면 맛을 즐기고 오마카세 먹을 때 오마카세를 즐겨. 왜 라면을 먹으면서 이건 오마카세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래? 이거 미친놈이야. 뭐하러 그 짓을 해? 그건 선의 정신에서도 어긋나는 거야. 그때그때마다의 그 가치를 발현시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능스님이 말하는 부처님은 누구냐면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이 모순성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알고 보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예요. 그 유일성, 그것이 곧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대로 다 붓다인 거다라고 하는 게 남종선이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해능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조계산 남아선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조계종의 씨원지로서의 이 성지, 그리고 이 조계종을 어떻게 보면 조계산이라고 하는 이 흐름, 조계의 흐름을 조계종으로 만든 거는 1941년도에 하람 스님이 처음으로 오대산에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만드셔서 지금 오늘날 조선불교 조계종, 그때는 조선불교 조계종,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참배를 와야 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다 붓다임을 자각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